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연령 국민배당금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연령 국민배당금이 매달 150, 부부 300씩이 매달 나온다고 생각이 나온다면 저는 돈 버는 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진짜 본인이 좋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하는 의무,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배당금을 받게 되면 제가 주 3, 4일이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연령 국민배당금이 매달 지급이 되면 진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 세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국민배당금이 지급됐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작가가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쓴 책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채택이 되어서 그게 히트를 해야 좋은 이제 보수를 받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진짜 수입이 없이 삶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몇년 전에 젊은 작가가 이웃의 도움으로 생계를 몇번 식사를 좀 얻어먹고 그렇게 도움으로 살다가 더 이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굶어서 죽었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을 때 진짜 그 국민배당금이 주는 그 효과는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작가가 만약에 국민배당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원하는 일을 그 국민배당금을 받으면서 원하는 일을 계속 할수 있었고 지금 살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살아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계속 할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배당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학연령 총재님께서는 이제 강연 중에 세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아와 전쟁, 공해를 없애는 이제 일을 하실 거라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 통일을 하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력이 될수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국민배당금을 받게 되면 직업이나 그리고 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돈 버는 데 재주가 없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민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곧올 거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날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